4장 문서 관리학입니다. 문서 관리학이라는 것은요, 작성된 문서를 어떻게 관리하고 파일링하느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요. 전자문서와 공문서의 특징, 작성하는 방법 등등이 골고루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서 관리 1반입니다. 문서 관리라고 하면은요, 문서 업무의 절차와 방법을 합리화시킴으로써 모든 문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작성된 문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후에 유통하고 활용하고 축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문서 체계를 구축해서 활용하는 그런 의미를 문서 관리라고 합니다. 자, 문서 관리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신속 정확해야 됩니다. 작성된 문서가 이동되고 경유되는 곳을 줄이고 지체 시간을 줄여야 되겠고요. 뭐 오류도 줄여서 제도적으로 그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와 간소화인데요. 문서 작성에 사무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나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 처리의 처리 절차나 방법 중에서 중복되는 것이나 불필요한 것 없애고요. 동일 종류의 문서 사무 처리를 하나로 묶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능률을 증대시켜 줄 수 있도록 표준화와 간소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화인데요. 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하고 접수하고 보관 이런 전담자를 주어서 전문성을 높여서 능률을 증대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화와 자동화가 있는데요.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하고 전자메일 등을 이용해서 배포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장하는 공간도 하드디스크나 CD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계화, 자동화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문서 관리할 때 유지하고 보수 비용 이런 걸 줄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통비 이런 것들도 절감을 시켜서 경제적인 문서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용이성, 쉽게 해야 되는 거죠. 처리 절차와 방법을 간단하게 해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해서 쉽고 간단하게 처리해야 되겠고요. 일일 처리, 문서 작성, 사무 처리 자세를요, 그날 중에 처리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서 관리의 기본 원칙, 신속, 정확, 표준, 간소, 전문화, 기계화, 자동화, 경제성, 그 다음에 용이성, 일일 처리까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문서 처리의 원칙이 되겠는데요. 공문서는 공공기관에 접수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일 처리, 그날로 처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책임 처리, 직무 내용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겠고 적법 처리, 해당 법규에 적합하도록 처리해야 되겠고요. 전자 처리, 모든 그 처리 절차가요. 전자문서 시스템 또는 이제 업무관리 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팁입니다. 자, 다음은 문서 관리의 표준화입니다. 양식의 표준화, 규격이 동일해야 되겠고요. 처리의 표준화, 일정 기준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분류 번호라든지 방법, 체계 이런 것들이 표준화가 되어야 되겠고 취급의 표준화, 문서 발송이라든지 수발 사무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표준화입니다. 보존에 대한 표준화, 문서 보존, 이관, 폐기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문서를 보관하는 방법 이것도 팁이 되겠는데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전담 부서를 두는 방법이 있고요. 분산식, 각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법이,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절충식, 집중식과 분산식을 절충해서 중요 문서 같은 경우는 주관 부서에서 해주고요. 일반 문서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절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문서 관리 절차입니다. 자, 문서는요 일정한 형식으로 일단 분류, 그 다음에 편철, 보관,
보존, 인계, 이관, 폐기 이렇게 7개의 단계를 거쳐서 문서 관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문서를 일단 명칭별이나 주제별로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작업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이렇게 분류된 데이터를요, 내용 처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참고 자료 등 이렇게 불필요한 문서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보존하거나 활용할 문서를 묶어서 편철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철이 끝나면은요, 끝난 날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말일까지요, 처리과에 서류 보관함에 보관을 합니다. 아, 이제 편철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보관을 하는데 어디서 보관하느냐? 아, 그 처리과에서 보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관이 끝난 문서는요, 보존을 해야 되는데요. 처리과에서 일단 3년간 보존을 하고요. 이런 문서 보존 기간은요, 일반적으로 7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년짜리, 3년, 5년, 10년, 20년, 준연구, 연구 이렇게 7개의 종류로 구별이 됩니다. 그럼 보존 기간이 얼마만큼인가라는 걸 계산하는 그 기산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 시작하는 그 날이죠. 해당 기록물 생산 연도 다음에 1월 1일로 계산한다. 자, 올해 만들었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1년, 3년, 5년, 10년, 20년 준연구, 연구 이렇게 7종류로 구별을 먼저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존이 끝났으면은요, 문서를 인계해서 문서과에 이제 인계를 하게 됩니다. 자, 인계를 한 다음에 문서과는 보존한 후 인계 이관서를 작성해서요, 정부 기록 보존소에 이관을 합니다. 자, 인계한 다음에 이관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 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즉시 이제 폐기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폐기하고자 하는 문서가 과거의 사례와 재차 필요로 하게 되는 경향의 유무를 검토한 다음에 폐기 처분합니다. 그래서 문서 관리 절차 7개 단계, 분류, 편철, 보관, 보존, 인계, 이관, 폐기 7개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때 보존되는 문서의 종류에는 1, 3, 5, 10, 20, 준연구, 연구 이렇게 7개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은 문서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파일링을 먼저 정의를 한번 해보면요, 문서 관리에 있어서 원하는 자료 문서를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필요 없는 문서는 적시에 폐기할 수 있도록 문서 유형별로 정리하고 보관하고 폐기하는 일련의 제도를 파일링 시스템이다 라고 합니다. 문서를 전체적으로 관리해주고 보관해주고 폐기까지 전체 일 자체를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서 관리의 목적은 일단 데이터를 신속하게 검색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방화시켜서 정보 전달해주고 의사결정, 그 다음에 시공간의 절약, 뭐 사무환경의 정리 이런 효과적인 목적으로 이제 활용을 위해서 문서 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서 관리의 6화 원칙이 있는데요. 왜, 무엇을,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문서 파일링 할 것이냐에 따라서 문서 관리 6화 원칙이 있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일단 파일링 할 것인가, why죠. 무엇을, 어떤 문서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누가, 담당 기관이 누가 파일링 할 것인가, 언제, 언제까지 파일링 할 것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파일링 할 것인가, 보관 장소 어디에, 왜어죠,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보관할 때 또 어떤 방법으로 파일링할 것인가, 이렇게 6화 원칙에 따라서 문서를 파일링합니다. 자, 문서 파일링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개인별 점유 보관의 금지, 문서 담당자가 개인의 서랍 속이라든지 다른 문서에 끼어나서 보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문서의 소재 명시, 문서가 보관된 서류함의 위치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문서 검색의 용이와 신속성,
필요한 문서를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정리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문서의 적시 폐기, 불필요한 문서는 지체 없이 폐기해야 됩니다. 자, 이런 파일링 방법의 표준화, 이 파일링 전반에 대해서 내부 규정을 정해서요, 표준화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서 파일링을 하기 위해서 문서를 정리하는 대상이 되겠는데요. 뭐 일반 문서도 될 수가 있고요. 장표, 도면, 그다음에 자료, 도서, 기타 중요한 자료나 문서가 파일링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로 필름화 되기도 하고요. 광디스크에 저장한 경우가 이제 파일링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모든 문서가 이제 문서 정리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문서를 파일링하기 위해서 분류해야겠는데요. 문서 분류라는 것 자체가 미결 문서나 유통 문서의 보관, 완결 문서의 보존에 의해서 문서가 지니는 의사 전달과 의사 보존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요. 일정 기준에 따라서 문서를 체계적으로 구분해 주는 걸 문서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 파일링은 문서 분류 기준에 따라서 배열하면 관리의 합리화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서를 정리, 즉 배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크게요. 가나다식 문서 정리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번호식 문서 정리, 그다음에 혼합형 문서 정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되겠습니다. 자, 가나다식은요, 알파벳 순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첫 번째로 명칭별, 거래처별 정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거래자나 거래 회사명에 따라서요, 이름의 첫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요, 동일한 개인 또는 회사에 관한 문서가 한 곳에 집중이 되면서 직접적인 정리나 참조가 가능해요. 가나다 순이니까 색인이 불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가이드나 폴더의 배열 방식이 단순하고요. 잡건의 처리가 용이하다 그랬는데, 잡건이라고 그러면은요, 기타 뭐 중요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가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점은 비슷한 명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뭐, 기역으로 시작하는 글자들이 집중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명칭이나 특히 조직명의 표시 방법에 관련해서 문서가 이제 분산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제별 정리 방법인데요. 문서의 내용으로부터 주제를 결정해 주고요. 이 주제를 토대로 해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분류하는 십진 분류법, 듀이의 십진 분류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를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무한하게 확장 가능할 수 있어요. 대분류 밑에 중분류, 중분류 밑에 소분류 해갖고요. 계속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분류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반드시 색인 카드, 어느 항목이 어느 쪽에 있는지 이렇게 항목을 구별해주는 색인 카드가 필요하고요. 잡건의 취급이 어렵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다식 분류 방법에는요, 명칭별, 주제별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역별이 있습니다. 지역별. 자, 거래처의 지역이나 범위에 따라서요, 가나다 순으로 다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거래처가 전국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는요, 단계별로 분류해주고, 그다음에 외국의 경우는 국가, 지역, 거래처 이런 명칭 순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문서 집합이 가능하고요, 직접적인 정리하고 참조가 가능하고요, 잡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요, 지역별로 분류하고 한글 순, 또 알파벳 순, 이렇게 분류하니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착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칭이라든지 장소, 이런 게 모르면 조사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그 찾아가는 자체가 색인카드에 의존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역별 분류법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다식 문서 정리 방법은 가나다 순이나 또는 알파벳 순인데요. 명칭별로, 거래처의 명칭별로 하거나, 주제별로 하거나, 또는 지역별로 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번호식 문서 정리 방법입니다. 자, 번호식에는요, 명칭별 분류법이 있는데요. 거래처별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서가 처리되어 검사된 문서가 일정량이 모이면요, 개인 폴더라고 그러면요, 내용상 관계 있는 문서가 한 곳에 이렇게 통합된 폴더, 이것을 이제 개별 폴더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넣어서 숫자를 지정해서 정리 서랍에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일정량 모이면요, 개별 폴더에 넣어주는 방식이죠. 축적되기 전에 문서는 일단 한글이라든지 알파벳 순으로 자폴더에 수용이 되고요. 개별 폴더에 보관 중인 거래처나 항목의 명칭을 카드에 기입하고 지정된 숫자를 적습니다. 모든 카드는요, 항목의 명칭에 따라서 한글 순이라든지 알파벳 순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류되는 방법이 뭐 100단위, 10단위, 그 다음에 번호 이런 식으로 해당 폴더에 보관을 합니다. 정확성과 무한 확장이 가능한데요. 색인 카드가 그대로 거래처의 목록이 되면서 기밀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요, 간접적인 정리 방법으로서요, 잔문서가 별도의 철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인건비의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문서 정리 방법 배열 중에서 혼합형 문서 정리 방법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주제별이라든지 명칭별, 형식별,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혼합해서 배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서를 정리하는, 배열하는 방법 세 가지요. 가나다식 문서 정리 방법과 번호식 문서 정리 방법과 그다음에 혼합형 문서 정리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문서입니다.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서요,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해주고 저장해주고 송수신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우편, 이메일이 이 전자우편을 송수신하는 도구인데요. 이런 전자문서의 효력은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돼서 저장된 문서로요, 부인되지가 않습니다. 자, 전자우편을 보낼 때는요, 이제 보내는 사람의 전자우편 주소, 받는 사람의 주소, 그다음에 제목, 내용, 첨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의 장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표준화가 돼 있어서요, 생산성이라든지 사무 환경 개선 이런 데 좋고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 비용이 절감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장 공간 이런 것도 줄여줄 수가 있고 신속 정확하다라는 것들이 전자문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단점은요, 전자문서 권한 접근에 관한 문제입니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한테는요, 이 전자문서에 접근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전자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보안이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와 프로그램의 버전 관리, 버전이 다르면 이제 실행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버전 관리하는 문제가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인데요. 문서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승인하고 폐기까지 모든 사이클을 통합 관리해서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자.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시키자 하는 것이 이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 나오죠? 자, 전자문서의 효력은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때,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수신자가 일단 받았어요. 그래서 컴퓨터 파일에 일단 파일로 저장이 됐다라고 하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저기 행정기관일 경우는요, 송신한 전자문서가 컴퓨터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송신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전자문서는 작성자 외에 또는 작성자 대리 외자가 컴퓨터 파일에 입력된 때 송신한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파일로 보존하거나 출력해서 보존할 수가 있고요. 다만 보존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는요, 장기 파일과 보존 가능한 용지에 출력해서
출력물과 함께 보존을 합니다. 20년 이상이라 그러면 20년과 준연구, 연구 이렇게 세 가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자문서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 증명, 납세 증명 등등이 전자문서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요 화면에서는요.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 기억하세요. 전자문서의 효력은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될 때부터 이제 전자문서는 효력이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자문서를 정리하는 방법은요. 문서 목록을 일단 조건별로 조회하도록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PDF 변환 서비스 통해서요. 디지털 문서를 이제 다양하게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PDF라고 하면 어도비사의 아크로뱃 리더라는 제품인데요. 문서 파일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원본 문서를 그대로 읽어와서 공유할 수도 있고 보안성도 좋습니다. 오타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사진 같은 이 문서일 경우는 자르거나 교체할 수도 있고 암호를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쇄도 가능하고요. MS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환할 수 있고요. 이때 글꼴과 서식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서 관리 시스템의 응용 방법들인데요. 전자 파일링 시스템과 전자 데이터 교환 EDI, 그다음에 EDI FACT라고 해서 행정이나 상업 수송을 위한 전자적인 자료 교환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 EDMS 이렇게 방법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과 자동화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제 시스템이 있는데요.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고 검색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용해서 관리하고 결제하는 시스템. 이게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특징을 보면 문서 양식을 단순화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유통을 표준화시켜서 일반 사용자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문서에 작성자의 이름이 자동으로 삽입돼서 실명제를 실현할 수가 있고요. 이 실명제를 통해서 문서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 처리의 신중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전자문서 결제 시스템, 전자결제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문서의 작성입니다. 공문서 부분은요, 매회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용어가 다소 어렵지만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문서의 일반 지식인데요. 문서의 종류입니다. 크게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작성 주체에 따라서 공문서, 사문서 이렇게 있고요. 유통 대상에 따라서는 대내, 대외, 전자문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문서 작성하기 부분에서 한번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문서의 성질에 의한 분류입니다.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그 다음에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이렇게 크게 여섯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자, 법규문서라고 하면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성한 문서이고요. 조문 형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요. 누년, 일년 번호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시문서는요,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지시 또는 명령하는 문서입니다. 자, 훈령, 지시, 예규, 일명령,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공고문서는요,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요, 일반인한테 알리기 위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시와 공고가 있는데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반인한테 그냥 알려주는 문서가 고시가 되겠고요. 효력이 단기적인 거나 일시적인 걸 공고문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비치 문서는요, 비치 대장이나 비치 카드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해서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입니다. 자, 민원 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인가, 허가, 기타, 처분에 대한 어떤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일반 문서에는 또 이제 회보와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 회보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하급기관에 대해서 업무 연락 등을 할때 사용하는 문서가 되겠고요. 보고서 같은 경우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건의할 때 사용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의 성립 및 효력 발생입니다. 자, 공문서가 성립되는 것은요, 당의 문서에 대해서 서명에 의해서 결재가 있으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립 요건은요,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형식이 정리가 돼야 되겠고요, 의사 표시가 명확해야 되겠고, 권한, 당의 기관장의 그런 어떤 권한 내에 작성이 돼야 되겠고요,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시행 불가능한 상태가 없어야지만 공문서로서 성립이 되겠습니다. 자, 효력 발생 시기 중요한데요. 효력 발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이제 도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문서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기를 이제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합니다. 자, 일반 문서의 경우는요, 수신자한테 도달된 때, 그럴 때 효력이 발생된다. 그래서 도달주의가 되겠고요. 전자문서는 전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수신자의 컴퓨터에 파일로 기록된 때, 이럴 때 효력이 발생이 되고요. 공고문서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에요,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된다. 요 날짜 기억을 해주십시오. 법규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공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일이 경과됐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공문서의 구성입니다. 기한문이나 시행문은요, 크게 두문, 본문, 결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문에는 행정기관명, 이렇게 무슨 무슨 협회 이렇게 기관명이 되겠고요. 수신자 또는 참조가 들어가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두문이 돼요. 두문. 그 다음에 본문에는요, 제목,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부침이 있을 경우는 부침, 여기까지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다 결문인데요. 이 결문에 들어가는 내용, 무엇이 있는지, 이거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발신 명의부터 공개 구분까지 한 10여 가지가 되는데요. 이것을 다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두문과 본문을 외워주면, 이 다음 중 결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하면, 두문과 본문에 있는 것만 뺀, 이 다섯 가지만 뺀 나머지가 다 결문에 있다. 이렇게 공부해 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두문에는 이제 행정기관명, 수신자, 그다음에 본문에는 제목, 내용, 부침 이렇게 들어가고요. 결문에 발신 명의, 문서가 발신하는 기간의 장, 이거 표시해 주면 되고요. 뭐 내부 결재다라고 할 때는 굳이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서명 들어가고요. 등록번호하고 일자, 처리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련번호를 쓰고 있고요. 처리과 명이 없는 행정기관이다라고 했을 땐 약칭을 쓰기도 하고요. 생산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등록번호, 접수문서는 접수 등록번호 이런 거 들어가면 되고요. 날짜는 이제 온점, 민원문서의 경우는요,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시행 일자와 접수 일자까지 시분까지 기재를 합니다. 공개 구분에서는 공개된 것이냐 아니면 미공개인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구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공문서의 규정, 용지 규정인데요. 용지 크기는 일반적으로 A4 사이즈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A4. 크기는 210x297mm가 됩니다. 색깔은요, 흰색을 기본으로 하고요. 글씨색은 이제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합니다.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땐 다른 색깔, 뭐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백이 있는데요. 위쪽 여백 30mm 또는 3cm가 되겠죠. 왼쪽 여백은 20mm, 오른쪽과 아래는 각각 1.5,
1.5cm, 즉 15mm의 여백을 두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공문서의 표기 방법입니다. 글자는요, 한글로 작성해주고 가로로 쓴다.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는요, 아라비아 숫자를 써주면 되고요. 날짜 같은 경우는 이제 온점을 표시해주면 되고요. 시간은 24시간제.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콜론 기호를 써주면 되고요. 자,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요. 변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로 안에다가 이렇게 한글로 같이 기재를 합니다. 자, 로고 표시 있습니다. 만약에 기한문이나 시행문에는 가능한 행정기관의 로고라든지 상징, 마크 이런 것들을 표시해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항목 구별은요, 첫째 항목부터 여덟째 항목까지가 있는데 일하고 가를 이용을 해주면 되고요. 처음에는 그냥 온점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엔 오른쪽 가로, 그 다음에 양쪽 가로, 양쪽 가로가 끝나면 이제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공문서의 끝을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공문서의 끝은 첨부물이 없을 때 또는 첨부물이 있을 때 내용이 끝에 다다랐을 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끝을 표기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첨부물이 없다라고 했으면 본문이 끝났을 때요, 한 글자를 띄우고 끝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자, 첨부물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붙임의 표시 문 끝에 또한 글자 띄우고 끝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고요. 근데 이제 본문이 이제 오른쪽 뭐 한계선에 다다랐어요. 그럴 경우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를 띄우고 끝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요, 서식이 있었어요. 서식이 있었을 경우는 기재상 마지막 자의 다음 칸. 자, 여기가 이제 이승난으로 문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칸에 이렇게 이하 빈 칸,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재사항이 서식의 마지막 끝에까지 다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서식의 칸 다음 줄, 왼쪽 기본선에서 한칸 띄우고 끝,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공문서의 면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면을 문건별인가 아니면 철단인가에 따라서 표시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문건별 면 표시는 중앙 하단에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철단이 면 표시는 우측 하단, 오른쪽 하단 여기에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기록물철의 면 표시는요, 편철 순서대로 맨 윗장부터 아래로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요. 표지와 색인 목록은요, 제외하고 본문부터 면 표시를 해주면 되고, 양면일 경우는 이제 양면 모두 면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기록물철 단위 면 표시는요, 최초에는 일단은 연필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수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가 끝나면 잉크 또는 넘버링해서 기기로 확정해서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공문서의 수정입니다. 공문서도 수정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수정하는 방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입니다. 이러면 이제 원안의 글자를 알수 있도록요, 삭제 또는 이제 수정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두줄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원안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니까 긋고요. 삭제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수정한 다음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서일 때 그런 중요한 문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경우에는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글자 수를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서명 또는 날인해 줘요. 여섯 글자다 이렇게 글자 수도 해주고 서명하면 됩니다. 시행문을 수정할 때는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를 표시해 주고 관인으로 날인한다 되어 있고요. 전자문서일 경우에는요, 그냥 수정한 내용을 그냥 재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수정 전에 문서가 또 중요하다라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이제 뭐 기한자나 검토자, 궐책견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서의 기한입니다. 기간이요.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문안을 작성하는 것을 기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한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요. 특별한 뭐 사정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종이문서로 기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이 결재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기한을 해야 합니다. 자, 기한의 종류에는 일반 기한, 전자문서의 일괄 기한, 공동 기한, 수정 기한, 서식에 의한 기한 이렇게 5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서를 결재하는 방법인데요. 전결, 대결, 사후 보고 이렇게 있는데요. 전결이라고 하면 행정기관이 장으로부터 사무 내용에 따라서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전결이라고 하고요. 결재권자가 만약에 휴가나 출장 뭐 이런 사유로 인해서 결재권자가 사, 에, 뭐 결재를 할수 없다. 그러면은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결재하는 것을 대결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사후 보고 같은 경우는요, 대결한 문서 중에서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 했을 경우는 나중에 결재권자한테 따로 사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결은 위임받은 자가 하는 거고요, 대결은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하는 거고, 사후 보고는 나중에 또한번 보고해야 하는 걸 이제 사후 보고. 그래서 문서의 결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문서의 간인입니다. 2장 이상의 문서로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문서다. 그럴 경우는 앞장의 뒷면하고요, 그다음에 뒷장의 앞면에다 걸쳐서 도장을 찍는 그 행위 자체를 간인이라고 합니다. 서류를 계약을 한다든지 할때 앞뒤장 접어갖고요, 도장을 양쪽에다 찍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후관계가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문서, 이런 경우에 인가 허가 뭐 이런 문서에 이제 간인을 찍는 행위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관인입니다. 간인하고 다르게요, 이거는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대해서 사용하는 청인과 그다음에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생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이렇게 두 가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인은 청인과 직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인증이 필요한 그런 문서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 행위가 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다수의 수신자한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다라고 할 때는요, 관인 날인에 가름해서요, 관영의 인영을 인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의 중앙에 오도록 찍어야 하고요. 인형의 색깔은 이제 일반적으로 빨간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자문서를 출력하고자 할 경우는요, 검은색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관인의 글자는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을 붙여서 씁니다. 관인의 글자는요, 한글로 사용해주고 가로로 새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서의 발송입니다. 그래서 문서는 처리과에서 발송을 하고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발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종이문서는요, 복사해서 발송을 해주고요, 전자문서의 경우는요,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발송을 해줍니다. 전자문서는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발송하고요,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는요, 문서과의 지원을 받아서 발송을 해주면 됩니다. 전자문서 중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출력해서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기관의 장은요, 공문서를 수반함에 있어서요, 보안의 유지라든지 분실, 훼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결재권자가 전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해서요, 시행할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비밀 사항이거나 비밀이 아니어도 누설되는 경우에 어떤 국가적인 안전
보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는 암호화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 처리 부분에서 이 관인 날인하고 서명하는 부분과 문서 발생하는 부분, 요두 부분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파트이니까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서의 접수입니다. 문서는 처리과에서 일단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처리과에서 일단 받아서요. 접수된 문서는 이제 접수인을 찍고요. 등록번호하고 일시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줍니다. 전자문서다라고 했을 땐 접수 등록번호와 일시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보고문서 있는데요. 행정기관의 보고, 기관 간의 보고가 있고요. 보고 기일이 있고요. 보고의 촉구가 있습니다. 자, 행정기관 간의 보고를 할 경우는요, 기일을 정해서 이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고를 해야 되고요. 기일은 충분히 시간을 생각해서 정해야 되겠고요. 혹시 보고가 도달되지 않았다 했을 경우에는 보고를 더 해달라라고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무 편람이 있는데요. 자, 업무 편람이라고 하면 행정기관이 상당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해서요, 그 업무 처리가 표준화되어야 되겠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 편람을 작성해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행정 편람과 직무 편람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업무 편람이라고 그러면요, 보기에 편리하도록 간편하게 만든 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행정 편람 같은 경우는 각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서예요. 그냥 업무 지도서라고 보면 되고요. 직무 편람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그런 참고 업무 자료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업무 협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다른 기관의 업무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요, 당의 업무의 기획, 확정, 공표 또는 시행 전에 관계 기관의 업무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업무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이 업무 요청 문서에 흠이 있을 경우 있다라고 발견을 했을 때는요,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업무 협조 요청 기관은요, 협조 문서가 처리 기간 내에 도달되지 않았을 때에는요, 당의 업무 협조 기관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촉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공문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